똥강아지들 집 잘 보고 있어? 맞지? 차로 나와있네 벌써. 당신이 집 잘 보고 있어야 돼. 당신한테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잘 보고 있어. 여기서 강릉까지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조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강릉에 처음인데. 고! 오빠 이거 봐, 당신은 미인입니다. 어디? 여기 껌. 아, 껌이 그런 게 써있어요? 이봐, 내가 처음에 뽑았는데도 역시 내 미인인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디 업체야 이거? 사진대로 벗어야 되겠네. 아니 이 업체 너무 똑똑한 거 같아. 어? 역시 내 미인인 거는 누구나 다 알아. 우리 신동민 회장님 안경 좀 하나 맞춰줘야 되겠네. 강릉에 처음 가는데 쨍한 바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비가 오네. 약간 이게 약간 안 좋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정말 먹고 싶은 음식점 예약하면 문을 닫고. 아, 뭐가 좀 있어. 약간 당신의 그런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누구 나? 어. 왜 나예요? 난 이런 적이 없어. 난 내가 놀러 가자고 하고 음식점 가자고 해서 문 닫은 적이 없어. 네. 자기는 한 10번 가면 한 6번은 문 닫잖아. 맞지? 높은 확률로. 너무 신기하다니까 그게. 아, 그거다 그거다. 내가 너무 완벽하니까 신이. 자기야 비가 더 많이 와. 오늘 바닥 안 보일 것 같은데 아예. 내 웃음이 나와. 와 대박이다. 자 가자. 가만. 자기야 이 정도면 다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자. 도착! 와!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2층이라며? 어. 걸어가 2층은 좀. 아! 나 기억이 컸어. 빨리 가. 팔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어 아무튼. 아니 비가 오니까 좋은 점이 있네. 뭐해? 어? 칼국수 먹기 좋네. 오늘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아주 그냥 이 블로그나 이런 데 핫하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밖에 지금 바람소리 들리실려나 모르겠네. 장난 아닙니다. 강릉에 42년 만에 처음 왔는데. 42년 만에 강릉 처음 와본 여자예요. 네, 근데 바다가 미쳤어요. 우와. 오징어 순대. 눈을 떼질 못하는구만 그냥. 아 배고파. 잘 봤다. 가자 이제. 우와 진짜 크구나. 아 근데 메뉴판 보면 뭐 알아? 이거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는 뭐야?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에 그러니까 양이 뭐? 작은 마키아토야? 그런가 봐. 아... 이런 것 중에 골라 그러면 중에? 어 여기까지만 골라. 6,500원까지만. 이쪽은 오르지 말고. 이 위에는 뭔데? 안돼. 이 위에 오빠 딸기다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어. 그럼 너 이거 하나만 너 먹을 건 먹고.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 거 먹어 너는.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부담돼서 어떻게 골라? 자기야 일로와. 저기 천티 내지 말고 카카오톡으로 알림오니까 여기 앉아있어. 아니. 자꾸 막 돌아다니지 말고. 아니 앉아있어. 카카오톡으로 알림 다 와. 처음 와본 거 티 내지 마 여기서. 티 났어? 어, 티 많이 나.
수전증 있는 사람은 커피도 가지러 못 가겠어. 너무 깡통겨갖고. 완전 깡통겨지. 이게 뭐고 이게 뭔지? 이게 코스타리카. 이게 코스타리카? 뭐 은은한 사과 향과 자, 드셔보세요. 어머 근데 잔이 내 스타일이다. 주주주주주. 코스타리카의 사과 향이 느껴져? 한 번만 더 먹어. 느껴져? 그러니까 김치찌개 먹는 사람들이 이런 거 먹어봐야 뭔 맛인지 모른다니까. 똑같다니까. 그 맛이 그 맛이.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아 이거 태도사한테 큰일 난다. 이거 좋아하는 뭘 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큰일 난다. 아니 안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 먹을지도 모른다고 저렇게 한다. 그럼 내가 먹을 줄 모르는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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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강릉의 맛. 아 이거 느껴져? 어 강릉의 맛이 느껴지네. 어 강릉의 맛이 어떤 맛이야? 어 아니야 내 거 네 거 먹어. 아니 한 번만. 네 거 먹어. 아니. 오. 와, 영상에 너무 이쁘게 담긴다. 노란 빛이니까. 노란 빛이 나니까. 야, 쪽팔려 들어가 빨리. 뒤에 손님 있어. 아, 정말. 바로 약간 그 자대기를 나눠보면 갑자기 날 그려준다고? 기다려봐. 나 진짜 잘 그릴 수 있어. 그때까지 진짜 묘하게. 미술품 가격이 비싸다 그러니까. 쉬우면서. 다그당님이 갑자기 자기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면서. 나 엄청 잘 그리고 있어. 한 10억에 팔릴 것 같아 그럼? 어? 10억에? 아 10억에 본인이 10억에 팔릴 것 같아. 나 지금 그저 주고 있어 진짜. 봐봐 그림 봐봐. 짠! 인정받았어. 자신 있으니까 그러네. 잘 그렸지? 생각보다 잘 그렸지? 완전 닮았지? 나도 한번 그려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머리 기다려. 껍질에 포인트. 아니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안 돼. 진짜 잘하는 줄 안다니까. 아니 진짜 잘 그려. 셋이 오셨어요? 네. 아 셋이 오셨어요? 네. 네. 그래 일찍 들어가세요. 일찍 들어가세요. 와 역시 이거지. 이거지 회는. 회는 이거지. 아 일단 전복. 전복이 좀 주장이 딱 찍어가. 프로 유튜버. 자 마표현. 응? 마표현. 마표현? 맛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푸드 유튜버야. 이러면 그러니까 막 이랬잖아 막. 이러면 이제 먹방 유튜버로 망하는 거야. 자 푸드 유튜버 보여주시죠. 갑자기 부담되게. 프로 유튜버 일단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쫙 한번 보여드리고. 예예.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땡땡땡땡땡 안돼 안돼 둘 다 틀렸습니다. 자 회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요거 다 바닷고기예요. 아 네. 끝. 아니 무슨 비가 겨울에 이렇게 오냐고. 자기야. 어? 온몸으로 강릉이 거부한다. 온몸으로. 와. 이걸 하루 만에 다 경험하는 거야 지금. 아까는 장마가 오더니 지금은 눈이 옵니다. 눈이 와서. 이게 바로 강원도 아이가. 대관령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에잇! 뭐하는거야? 안 떨어져! 에잇!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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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불러야 돼. 이게 젖은 눈이라 안 떨어지네. 내가 오빠 눈 사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짜자자 아니 몸통이랑 뭐지 몸통이랑 대가리랑 똑같아 사이즈가. 아니 그러면 오빠가 얼굴이 큰데 뭔마? 은연중에 디스 안해? 지나가는 말로? 어? 들었어? 은연중에 얼굴 크다고 디스하는 거 봐봐. 아 들었어? 자 오빠 오빠다. 어 이거야? 어 이야 아! 야! 와 눈꺼 보세요. 야 눈꽃에 웬 똥파리가 많이 날아들었다 이거. 어? 눈꽃에 웬 똥파리가 많이 앉았어 이거. 누런 똥파리가. 야 똥파리가 독점 쏜다 이거.